남편 따라 통영에 온 서울 여자 정미 씨. 하트다. 하트요? 저 하트 버섯이야. 잘했어. 사실 통영에 내려오게 하는 동기가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 아빠 운동하러 가야지. 박박한 도시를 벗어나 취미생활을 즐기며 유쾌한 인생 2망을 시작한 남편과는 달리 연고 없는 타향에 온 정미씨는 삼남매 뒤치다 꺼리하며 오지 않는 남편만 기다립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요즘 부쩍 둘째와 막내가 엄마 품을 놓고 다투는 일이 늘었는데요. 이해하는데 속이 상해? 별대는 맨날 하는 엄마한 때문에. 아니 애기니까 그렇지. 하빈이 언니니까 하빈이가 조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운한 그 마음 어찌 달래줄까? 엄마는 안절부절. 아빠는 강 건너 불구경이네요. 제가 이제 얘기해도 끝에는 이제 흐지부지하게 제가 그냥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9점대 서울 혹시 갈 수 있어? 9점대? 네. 못 가. 어차피 농장 그 비울 수 없는 거 자기 알잖아. 야, 내가 가기 싫어 안 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 엄마 뭐 팔도 아프고 또 재원... 동생도 있잖아. 재원이도 있잖아. 그래도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평생 언제가. 농장 저기 내가 좀, 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조금 안정화 좀 되면 그때 좀 나아질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아직 이르다고 했잖아. 타향살이도 외로운데 명절까지 포기하라니. 참고 참던 엄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아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자나깨나 농장 걱정인 남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정미 씨. 덩달아 속도 꽉 막혔는데요. 엄동설안에 찬바람 맞으러 무작정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겨울 공기가 싸늘한 통영의 밤. 내 속을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정미 씨의 마음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집을 박차고 호기롭게 나왔지만 기껏 찾은 곳은 아파트 벤치죠. 저희 엄마 아빠도 되게 서운해 하시거든요. 애들도 없고 이제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절간같이 조용하다면서 되게 서운해 하시거든요. 또 마음이 안 좋죠 뭐. 친정 부모님께 미안한 만큼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바람 쐬러 멀리 가고는 싶은데 뭐 별로 지금 갈 데 여기는 갈 데도 없고 껌껌하기도 하고 날도 춥고 또 좀 있으면 또 애들도 잘 시간인데 나와도 애들 걱정이 되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갈 곳조차 마땅치 않은 서러운 타향살이. 정미 씨의 돌발 행동에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람 쐬고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안 오면은 조금 더 제가 한번 나가봐도 되고 가까운 데 있을 거예요. 태어난 척 하기는 했지만 아, 하이 잘 있었어? 엄마가 없어졌어. 어디 갔다 왔어? 여전히 냉랭한 기색에 벌떡 일어나 아내를 따라갑니다. 왜 갔다 왔냐고. 왜?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 뭐가 속상하냐고? 가려고 생각하면 갔다 올 수도 있잖아, 서울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아니, 뭐 생각해 볼게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못 간다고 그렇게 막 화내고 이러니까. 아니, 자기도 나를 좀 이해를 좀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일단 또 나름대로 서운함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말이라도 뭐 한번 생각해 볼게라든지 그렇게 할 순 없어? 무조건 뭐 말한다고 뭐 내가 자기를 막 이해 못하면서 막 그러는 것처럼 막 화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정미 씨도 농장 일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제 뭐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도 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투정을 부리거나 그러기에는 또 뭐 제가 너무 철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한 번씩 던지는 말로 뭐 친구 없어서 외롭다 뭐 여기 내려와서 하니까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는 했었죠. 근데 그렇게 깊이 막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00가지 육아 고민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시대의 엄마 멘토 조선미 교수. 아, 조금 본래 그 취지와는 다른데 이 아빠가 그 대화하는 방식이 좀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애들한테는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이제 말하는 방식을 보면 이 수직적 위계가 굉장히 강하고 아랫사람 윗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정서가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게 당신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의사는 고려의 대상이 안 들어가는데 혹시 자라는 과정에서 뭐 나는 그게 힘들어, 나는 그게 싫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사실 아빠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소통하는 방식을 못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때? 라는 뭐 이런 공식처럼 된 말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없는 의사소통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 힘든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다르거든요. 특히 가족은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아빠가 누군가하고 다른 사람하고 감정을 알아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집에서만 안 된다면 이건 좀 빨리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신다면 이거는 성장 과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오랜 기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 일이라는 게 자기도 알다시피 패턴이 있잖아. 특히 우리 농장 일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좀 이해할 뿐 이해 좀 해주고 일단 명절 보내고 나서 그것이라도 만들고자. 늘 안 돼만 외치던 남편이 굳이 뭐 명절에만 가야 된다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이제 다 얘기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무조건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중을 약속합니다.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위로해주고 좀 다독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 작게는 이제 말이라도 이제 그게 어떤 뭐 좀 나아가서는 조금이라도 흉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지금 와이프 가지고 있는 어떤 선언도 점점 조금씩 희석되지 않겠나. 사실 재홍 씨는 좀 마음이 급했는지도 모릅니다. 1년 전 대출까지 받아 농장을 확장한 터라 일은 많아지고 고민도 커졌는데요. 그래서 더욱 일에 매달렸던 재홍 씨가 이제 달라져 보겠답니다. 바빴어? 가자, 들어가자. 피니는 들어갔어? 주말도 없이 일하는 아빠를 엄마와 삼남매가 만나러 왔네요. 할머니 좋아? 보고 싶었어요 해야지. 오실 거야. 아빠 말고 반가운 사람 또 있네요. 무슨 그런데? 이는 뭐 일요일 독신이요. 그 평소에 와서 도와주세요 아들 같은데. 예. 아들 때문에 아들 키운다. 모처럼 왔으니 얼굴만 보고 갈 순 없죠. 아빠 배드민턴 치러 가요. 응? 배드민턴 치러 가요. 그래. 네. 자 준비해. 동호회에서 갈고 닦은 배드민턴 실력으로
아들과 샵에 나선 아빠. 예수민 시력 좀 늘었어? 응? 애기가 운동을 좋아해요, 하민이가. 그래서 만들어주니 한 번씩 해주려고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잘할 수 있어? 버섯농장대 아빠 대 아들의 배드민턴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딸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부쩍 자란 아들의 실력까지 확인한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게 곧 나의 가정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의 시간들도 나한테 상당히 소중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늦게나마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빠가 이제 이 아내하고 이제 대화할 때는 참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마음을 안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아이들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가지마 어디가 뭐 이런 집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리지 않는 건 아빠랑 있는 시간도 좋다는 거예요. 이 집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건 거꾸로 아빠가 아이들한테 참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아빠랑 있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이벤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벤트는 뭔가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해야 되거든요.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 아이들은 이벤트를 꼭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아빠가 제일 노력이 안 드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주는 거. 뭐 아들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뭐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아들도 좋아해요. 그럼 본인 운동하러 갈 때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아이하고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이 두 배의 만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아빠는 달라진 걸까요? 사실 엄마가 오늘 농장에 온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조금 시간 좀 같이 보내고 싶어서 하빈이하고 데이트하러 나가려고요. 좋아요. 엄마에게 요즘 둘째 하빈이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 손가락. 동생에게 엄마 품을 번번이 양보해야 했던 하빈이. 하빈이도 엄마한테 안기고 싶고 그런데? 말대로 맨날 하는 하빈이 언니니까 하빈이가 조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게 안쓰러웠는데요. 어? 하빈이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올게 하빈이. 갔다 와. 하빈이랑 하이 좀 봐줘. 갔다 와. 신난 하빈이와 엄마를 배웅하는 아빠의 얼굴엔 뿌듯한 반 걱정 반입니다. 아마 데이트 처음일 거예요. 둘이 같이 나가는 게. 이게 뭐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해야죠. 사이가 안 깼으면 좋겠어. 제발 안 깼으면 좋겠죠. 예. 하빈이는 이제 혼자서 노니까. 아빠의 불안을 뒤로 하고 엄마와 하빈이는 벽화 마을을 찾았습니다. 꽃도 있고 하트도 있고 엄청 좋은데? 좋아? 어? 이쁘지? 어, 새바라기. 여기도 봐. 이쁜 고양이. 찍을래? 눈부실 것 같아? 눈부셔? 괜찮아? 하나, 둘, 셋. 귀농 첫 해. 그러니까 하빈이가 4살 때 와보고는 이번이 두 번째랍니다. 좋아하던 건 좋네요. 또 보러 가자. 사실 하빈이가 신난 건 예쁜 벽화 때문만은 아닌데요. 어때? 놀러니까 좋아? 응. 어? 빈이랑 엄마랑 데이트하러 왔는데 오늘. 하이랑 오빠 없으니까 좋아? 어? 응. 뭐가 좋아?
하이가 오면. 어. 하이가 오면. 엄마가 손잡지도 못하고. 아하. 오빠가 오면. 내게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래서? 빈이랑 엄마가 두려우니까 좋아? 엄마 손등 차갑다. 오늘은 엄마의 두 손 모두 온전히 하빈이 차지네요. 어떠시지? 좋아하면서 웃는데 미안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맨날 뭐 집에서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스스로 하니까 쟤는 그냥 괜찮겠지, 항상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렇게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 하빈이도 똑같은 7살 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그 심리학자는 서열이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 몇 남매 중에 몇째로 태어났는지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둘째가 겪는 건 억울함이에요. 치인다는 느낌? 위는 첫째니까. 그 다음에 아래는 막내니까, 혹은 뭐 더 어리니까, 이렇게 관심을 주다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가 하루 종일 둘째 이름을 안 부르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들이 대부분 갖는 마음은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뭐 언니만 더 예뻐해, 동생만 더 예뻐해,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크고요. 이제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매사 툴툴거리는 겁니다. 매사 툴툴거리고, 뭐 그래 나만 싫어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빈이처럼 이제 매사 서러운 겁니다. 서럽고 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치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어떤지 빨리빨리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삭빠르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성격이 형성되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아이의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서열이 갖는 어떤 운명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셋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그 기억하시고 둘째만 갖는 어떤 억울한 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